2020년 6월 29일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 서밋 타임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제가 없더라도 세상은 잘 돌아가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누군가가 대체할 수 있죠. 교회도 문제없이 돌아갈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제가 있는 것뿐이거든요. 렘넌트 보이스 있으면 좋은데 사실 없더라도 큰 문제가 생기는 그런 채널은 아니죠. 여러분은 내가 없는 세상에 대해서 이런 어두운 상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저는 외로울 때면 이런 생각이 빠지고는 했어요. 내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내가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만약 내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주변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으면 이 상상은 정말 무서운 설득력을 가져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 하고 있긴 되죠.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줄수록 더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연봉이 될 수도 있고 유튜브에서는 구독자 수와 조회수가 될 수도 있겠죠. 지금은 할 필요가 없는 질문인데 이 채널을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렘넌트 보이스의 구독자가 아무도 없고 조회수도 없다면 나는 이 컨텐츠를 지속할까? 그리고 이건 제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매일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해요. 처음에는 모르니까 정말 쉽게 기도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저는 이 길을 가겠다고요. 그런데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속상했어요. 그게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누가 좀 알아줬으면 싶었죠. 어디다가 말도 못하고. 제가 처음 한 기도가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전도자의 삶이라도 그렇지 아무도 모르는 게 무슨 전도예요. 제가 있으나 없으나 다른 전도자들 다 있고 제가 없더라도 세계복음화에는 문제가 없잖아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왜 할까요? 지금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이유가 없는 존재라는 건 없거든요. 오늘은 시간이 다 됐네요. 내일 마저 이야기를 해볼까요? 내일도 와주실 거죠? 오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서밋타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